빨간줄 닮은 여성분이라고 그랬죠? 되게 예쁜 거 아니야? 이국적인 거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자료 모은 걸 보니까 신현준 씨가 닮은 여기 나온 게 뭐야? 되게 많네요. 버스 손잡이는 뭐야? 아 버스 잡이 이거 손을 밑에 잡는 게 있구나. 바다 코끼리랑 똑같은 거 봐봐. 수가 이거 뭔지 알아? 비행기 테이블 있잖아 앞 테이블. 이렇게 해서 언니 질라탄 봐봐. 아니 질라탄은 오빠 아니야? 이 오빠? 그냥 신현준인데? 아 현준이 오빠 머리 묶었네. 심의 물고기는 뭐야? 아 얘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심의 물고기. 아 너무 웃기다. 고대 수메르인은 뭐야?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아 근데 이 오빠는 진짜 얼굴이 진짜 천의 얼굴이네. 이번 고민이 뭔데? 약점 물어보자. 이번 고민이 뭔데? 고민은 간단해. 신현준 닮은 꼴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닮은 거 저희가 지금 찾다 왔거든요. 너무 웃긴 게 많아. 뭐가 있어요? 버스 손잡이 닮은 거 혹시 아세요? 지금 바다 코끼리도 닮았고 지금 심해 물고기도 닮았고 시도개도 닮았고 이런 오빠 진짜 그리고 축구 선수 아니죠? 난 이런 이역이 아니고서 이렇게 진짜 질라탄은 한번 진짜 오빠 조상 쪽을 한번 찾아보자. 한번 진짜 제가 한번 정말 만나러 가고 싶어요. 한 번쯤은 이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질문 안 나온 거죠? 네. 저 30대 여성분이 정말 신현준 오빠를 너무 많이 닮아서 가족이냐 솔직히 말해봐라. 얘기 많이 들었는데 미인이시죠? 그래서 이목구보다 뚜렷한 성적인 외모를 가지셨을 거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닮은꼴이 많으면 장점이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장점. 저는 솔직히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닮았거든요. 저는 그 눈꼬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관 검색어에 저를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신현준 이미지를 치면 저조차 저의 사진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을지. 내 외모가 좀 개성이 있구나. 아 개성이 있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저도 궁금한 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자꾸 제 인스타 DM으로 질라탄 만나러 가자 그러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질라탄 만나러 가자. 가세요. 가세요. 답이 탈탈 털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비버.